거예요? 지금 공인 4단이야. 와. 네.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정글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정글 법칙에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 완전 멘붕 상태였어요. 막 이것도 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입맛하고 싶어. 이런 경험이 진짜 처음이라서 아 마지막까지 진짜 잘 견뎌서 가야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되니까. 저는 태민 씨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지고 착. 옆차기. 아~ 이주 씨 얼굴만큼 올라가서 딱 서 있는 거. 계셔도 돼요. 두 아이의 아빠예요. 아 괜찮아요. 네, 저를 믿으세요. 어머 저 얼굴 허해지는 것만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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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분은 정말 애교가 없겠네요. 얘기하다가. 정말 남자 만나면 정말 애교도 없고 아니 네. 제일 했던 애교 중에 기억나는 애교가 어떤 거 있어요? 자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 사과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네. 윤철영 씨와 네. 이상민 씨입니다. 룰은 전과동이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우리 이상민 씨는 사실 뭐 가요제 출신이죠. 아 진짜 오랜만에 노래 듣게 생겼어요. 네, 가요제 출신인데 네. 저희 밴드가 해체돼서 활동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마이크 잡아보네요. 대학 가요제 대상 출신입니다. 그때 네. 그룹 이름이 익스. 네. 안녕하세요. 네. 익스. 두 분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남진 님과 함께 여름이면 꽃이 피래 가을이면 풍년 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래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윤철영 씨 아 좋아요 님과 함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 두 분 갈게요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이윤아 돌이키지 마. 허. 허.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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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 순간도 놓칠 순 없어.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그땐 정말 무거품이야 정말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나는 가야 잘한다. 아, 오. 뭐 앨범을 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노래는 뭐 충분히 제가 인증이 됩니다. 예예예. 예. 갈까요?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높은 음자리 바다의